그거 낚싯배냐? 뭐냐? 응? 이쪽으로 어디에? 오는 것 같은데? 오, 오네, 뭐가 또 들어와. 오네, 또 모아. 뭐가 또 들어온다, 들어온다. 어? 뭐야? 누가 들어요? 저기 있는 게 염소인 거야? 혹시? 설마, 어. 설마. 설마. 그 사람이 들어가면 저거 혹 하나 더 붙이는 셈이죠. 아, 그래. 네. 이건 아니라고 본다, 이건 아니다. 아니다. 자, 지금 뭐 여러 감독님들이 아. 아니라고 합니다. 체육 지도자들은 전한다. 이건 아니다. 낚싯배 많이 다녀. 요새 농어 많이 잡혀가지고 농어. 저거 일로 들어와, 지금. 낚싯배가 아니야. 왜 올 사람이 없는데? 저거 배? 어? 네. 올 사람이 형 없는데? 가시게요? 어? 형 가시게요? 내가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거 시킬까 봐 네. 내가 누구 하나 불렀어. 힘든 일은 잊지 마십시오. 네. 웅이 훈이? 지금 리얼이죠. 아무도 모르는 리얼, 거죠. 리얼. 참이서 여기 청년회장이 난데 형이 뭔데 부르는 거예요? 어? 그렇지. 아니. 아직 가만 있어. 니네들이. 여기 아니, 두 사람이 네. 온 것도 이상한데 어. 여기에 또 하나 불렀다고요? 어. 두 사람이 아니라 난 와야 되는 거고. 누굴 불러요? 어? 있어. 아니 근데 형이 뭔데 부르냐고. 얼마 전 올래요? 아 형이 뭔데 부르냐고. 누구? 여기에요. 여기. 내가 여기 넘버2인데. 어? 아니 그 얹혀 사는 집에 하나 더 부른 거 아니에요? 내가 왜 어쩌 살아? 형 집은 아니잖아요. 부녀회장인데 내가. 아, 내가 부녀회장 그 직함 아직 안 줬잖아요. 아까 줬잖아. 아니 할래? 그 자리 있다고. 있다고. 자리 있다고. 자리는 있다고. 아, 자리 있으면 내가 하는 거지. 아, 나 부녀회장이야 왜? 넌 뭔데? 아, 나 진짜. 아, 나 또. 야. 부녀회장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거야? 에? 어? 부녀회장. 오늘 잘하는 거 보면 부녀회장 시켜드릴게요. 감독님! 야, 잘 저기 봐! 에이. 자, 목소리가 내가 아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? 어? 월드스타! 어? 야, 피곤하다, 피곤해. 야! 아, 나 그래, 진짜. 어? 아. 에이. 세계적인 행운입니다. 한국의 건치. 김병현 씨가 도착했습니다. 국가대표 잠수함 투수 김병현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계획입니다. 최고액인 225만 달러. 그야말로 총특급 대우를 받게 된 셈입니다. 아, 너무 많죠. 네, 그럼요. 5승 19세이브로 공로를 인정받았고 우승 반지를 끼게 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안게 됐습니다. 우승 반지 두 개나 있어요. 아, 그러니까. 네. 이제 명실공히 미 전역의 작은 영웅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. 야, 그래도 기대되는데요? 허재 감독님께서 야, 좋은데 한번 가자. 어, 가시죠. 오면은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어? 괜찮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.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허재 감독님하고는 거의 그냥 뭐 셋째 아들이냐. 그럴 정도로 이름을 바꿔라. 허현으로. 허현으로 바꿨어, 이름을. 아. 그렇게 친해졌군요, 네. 허현 씨. 오른팔.